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떤 연애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은 다 있잖아요. 네. 헤어졌을 때 유독 이 사람이랑 난 헤어지기 너무 싫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헤어진 연인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? 방법은 많아요.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케이스가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리신 분들이 조금 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부적을 쓰고 싶대요. 근데 나는 공수는 촛불을 무조건 부적 쓰면 안 돼. 촛불로 해도 상관없어 이랬는데 무조건 부적 쓰고 싶다 그래갖고 이 사람 말 듣고 부적 썼다가 성불 못 보면은 나도 이 사람한테 신뢰를 잃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공수 받아서 항상 신중하게 말씀드려요. 그러면은 이 아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헤어짐 이후에 아직 이 아픔, 이별의 아픔을 못 잊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 또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연락을 기다리거나 헤어졌어도 연락을 다시 하고 싶고 뭐 기다리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대신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도 난 이거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그러실 때는 전화 주시면은 제가 뭐 많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는 대로 공수 나오는 대로 말씀해 드리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겪어본 이거는 뭐 살면서 안 겪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마음을 일단 가라앉혀야 되잖아요. 가라앉히시고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연락 한번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